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루이스 도엘리 박사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. 현대인들은 약을 많이 먹어요. 그 약은 병원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여요. 그래서 약 먹는 사람들 혈액검사에 보면 CRP, 이 염증 수치가 대부분 높아요. 뭐 죽을 병은 없어. 어디 심장이 망가졌다, 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막 그냥 완전히 융단 폭탄을 맞은 것만 장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. 아직 장기까지 염증은 안 생겼지만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. 검사해보면은 염증 수치가 높아요. 뭐 약도 없어 이거는. 그런데 요 포도가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. 그래서 하여튼 염자 붙은 질병 어디든지 염자는 다 붙을 수 있죠. 예? 시신경염, 식도염, 위염, 관절염, 혈관염, 췌장염, 간염, 기관지염, 어떤 염증이라도 요 염증을 억제해주는 항산화력이 있습니다.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뜯어먹어서 나온 결과예요. 그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여기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. 천식도 기관지 쪽에 이 자가면역 계통의 공격으로 약간의 염증이 좀 있을 때 마른 기침을 하는 거예요. 천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억제되는 효과가 확인이 됐고 관절염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이 논문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.